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승천하셨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해온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특별히 기억하고 되새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마음속 탐욕과 이기심을 걷어내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주님 승천대축일은 전통적으로 주님 부활대축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기념하지만 한국교회는 사목적 선익을 위해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낸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선과 14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부활 7주째 되는 날이고요. 특별히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또 홍보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메스미디어로 전하는 모든 홍보 계통에
계시는 분들 함께 기억을 하겠고요. 또 미사 지향을 넣으신 모든 아프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우리 가두리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지원하고 또 후원하신 모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지체들인 저희들도 희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호 소리 가운데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네. 부활 7주일이죠. 그리고 부활 7주일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광명,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제 하면서 그 부활초를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부활초를 켜면서 부활 대축일이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성대하게 알렐루야를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알렐루야는 다 아시겠지만 대단해요 하느님, 정말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당신이 이기셨어요, 당신이 승리하신 거죠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우리는 7주간을 7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넉넉히라는 또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소리를 노래하죠. 도대체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미하는가 말이죠.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와 계시다는 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심지어는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크고 높고 많은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작고 적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진실된 것, 그것이 아름다움, 선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부정과 무원칙을 통한 성장과 발전은 의미가 없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사랑, 헌신, 희생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런 걸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끝까지 간직하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진실하게 살아봐야 남는 게 뭐냐고, 아, 그때그때 그냥 세상의 원리만 따라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 세상에서, 아니야,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이 더 중요하고 인간이 알아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알아주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을 뒤집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시끄럽다고, 네, 너 혼자 잘났냐고, 네, 야훼 하느님 도대체 너 알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 전통만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모독한다고 하면서 매질하고 결국은 사형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돌무덤에 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이렇게 추종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무서워. 어떡하지?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조용했죠. 끝난 줄 알았어요. 인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의 오른팔을 드셨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돌무덤에 그렇게 소위 쳐 넣었던 진리와 헌신과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을 깨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렐루야라고 노래하는 거죠. 네. 하나님 대단해요. 정말 당신 이기셨어요.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7주간 우리는 기쁘게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제 진리의 언어가 됐고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고 하느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러나 육신으로 함께하지는 않으셔요. 더 높은 차원으로 당신은 가신다는 겁니다. 네, 승천하셨어요. 저 너머 영의 세계로, 무한의 세계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떠나십니다. 자, 그러면 승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뭐 만화 같은 데서 보는 뭐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승천의 의미는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이제 지체들인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느님과 함께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며 보증이 되는 거죠. 자,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은 지체들인 우리들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구원 사업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종결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그런 사명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 사업을 세상 마칠 때까지 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 먼 하늘, 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 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그리고 늘 우리와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강생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은 겪으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세 분의 교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하늘이다. 우리는 내면의 하늘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하늘로 향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우구스틴 성님께서는 하늘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곧 하늘인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안젤로스 실게우스라고 하는 또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로 가느냐? 하늘은 바로 네 안에 있다. 하느님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영원히 그분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 분의 교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또 다른 신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만나서 그분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실현해내야 한다는 사명인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요청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좀 해줘가 아니라 명령이라 하셨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너희는 잘 가르치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명령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인데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부활은 살라는 명령인 것이죠. 자, 나는 그분을 닮았어요. 하느님을 닮았어요.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모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하느님을 닮았고 너도 하느님을 닮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닮았다.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우리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신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늘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영자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작은 하느님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늘이니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며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창조의 목적인 사랑 안에 살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부활 7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로 홍보주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신자분들이 미사를 참여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평화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 그냥 존재감이 드러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평화방송 잘 보고 있다. 예, 제 감사의 인사와 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홍보주일이라 제가 한 1분짜리 저희가 만든 홍보 영상물을 지금부터 보내드릴 겁니다. 네. 다양한 신앙 강좌, 재미있는 이야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신자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리는 신앙 길잡이 가톨릭 평화 방송이 미디어 선교 사도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해온 가톨릭 평화 방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어린 방송 후원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가톨릭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후원 문의는 02-270-2114, 2270-2114번입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경당이 우리 평화방송, 가족 평화방송 10층에 있는 경당인데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지붕이 좀 내려앉을 지경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조금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ARS라고 왜 핸드폰에 060 이렇게 하면 이제 후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060-706-4천사예요. 천사가 사방에서 있다. 그래서 4천사입니다. 없던 번호인데 이번에 한번 홍보주의를 맞아서 시작해봅니다. 060-706-4004, 4천사입니다. 네, 혹시 함께 또 후원해 주실 분 계시면 해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자매 여러분, 부활 7주간 한 주간 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느님 나라로 부르시어 당신 오른편에 앉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니우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홍보주의를 맞아 교회 홍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홍보 매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올바른 양심과 사명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보살펴 주시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210번입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여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사랑의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마침내 하늘에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오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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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성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 주님에게도 함께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150여 명의 직원들은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요즘에 뉴미디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을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또 때로는 이렇게 뭐 좋은 제안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060-706-4004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느님 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미사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9번입니다.